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네, 네. 그 마스터즈 여왕을 뽑았으면 이제는 왕을 뽑을 시간입니다. 네, 두 선수 다 네, 어려운 고비 다 넘겨서 결승까지 왔는데 끝까지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남자 마스터 결승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 오늘 경기를 좀 예상하기 힘든 게 아까 준결승전에서 김성태 선수가 보여준 스타일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의 스타일을 확 바꿨거든요. 네네, 많이 변했어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타일도 변화를 많이 주는 지금도 굉장히 드롭샷을 빨리 넣는데 굉장히 바꿨기 때문에 과연 저 샷이 얼만큼 유효할지 네네. 그리고 변화된 샷에 사실 누구보다도 강한 게 송일환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송일환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탄도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변화에 당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볼을 굉장히 끝까지 보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김성태 선수의 바꾼 스타일에 얼만큼 송일환 선수가 당황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벌써 올리세요? 아직 올리지 마세요. 2세트 시작하면 할 거예요. 네, 지금처럼 약간 그 정확한 샷이 구사되지 않을 경우 송일환 선수 부드러운 샷으로 괴롭힐 수 있거든요. 네, 김성태 선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저렇게 변화샷에 강한 송일환 선수한테 과연 똑같이 변화샷을 구사하면서 경기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스타일대로 체력을 좀 앞세워서 랠리 위주에서 좀 더 완벽한 찬스를 할 건지 네, 그거는 김성태 선수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뭐 송일환 선수는 어떤 선수가 또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크게 흔들림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본인의 상황에서 순간순간 샷 선택을 할 거예요. 네네. 자, 한 점 한 점씩 아주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자, 작년처럼 오늘도 마지막 시상식까지 해달라고 스탱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럴 예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좋은 샷이에요. 아, 송일환 선수도 샷 좋습니다. 네. 와. 자. 와. 네, 지금 같은 거거든요. 지금 김성태 선수가 앞쪽에서 변화를 줬어요. 네. 근데 그 샷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송일환 선수가 크로스코트 드라이브로 김성태 선수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서 함성이 들리고 있는데 혼합복식 지금 결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자, 5대4 송일환 선수가 부드러운 샷을 놨다가 다시 또 강한 샷을 놨다가 지금 김성태 선수 낮고 강한 빠른 드라이브. 자. 아, 이번에는 송일환 선수 샷 좋았는데 김성태 선수 잘 받았어요. 와, 자, 다시 한 번 더. 아. 자, 송일환 선수가 한 점 더 앞서 나갑니다. 네, 지금도 드라이브를 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 치고 오브로 변화를 줘봤는데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이벤트 하지 않고 있으니 쓰지 마세요. 제가 2세트에 요이 땅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요.
아, 자, 찬스, 반대쪽으로 칠 줄 알았는데 같은 쪽으로 그냥 자 송혜영 선수 속지 않고 자 식스 정말 결승전답게 한 점 한 점 정말 타이트하게 올라갑니다. 송혜란 선수 갑자기 네네. 서비스 리턴을 발리 드롭으로 받으면서 김성태 선수를 놀라게 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태 선수. 김성태 선수도 이런 걸 줄 알아? 이런 표정이었죠. 와 이번에는 실수가 났네요. 자, 자, 또 8-7 자, 8-7 상황 갑니다. 정말 엄청나게 뛰는데 오늘 두 선수나 대단합니다. 야. 와. 드롭이었어요. 자, 노래. 자. 진짜 김성태 선수 2년 연속 우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네. 송혜란 선수 낮지만 아주 강하고 단단한 벽이라 과연 저 벽을 어떻게 공략해서 넘어야 될지 지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이야. 다시 한번 달려봅니다. 와, 송혜란 선수. 네, 아주 길이가 정확한 네네. 드라이버였습니다. 자, 먼저 드롭을 놔봤는데 찬스 왔죠? 아. 와. 자, 다시 김성태 선수에게 한 점이 가면서 9-0 상황 갑니다. 두 선수가 마치 희소를 타는 것처럼 네, 한 번씩 한 번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 올라가는 경우가 없이 예. 네, 사이좋게. 와. 네, 이번에 좀 너무 기다렸네요, 송혜란 선수. 김성태 선수 네. 먼저 게임볼에 자 집중하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찬스죠. 어, 좋은 샷이에요. 좋은 샷이에요. 다시 또 받아냅니다. 네, 다시 찬스 왔습니다. 자, 니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니게에서 죽지 않는 이상. 오. 이야. 끝까지. 사실 저거 결승전에서 욕심 있는 사람이면 잡거든요. 네. 스트로크. 네. 완벽히 스트로크인 상황인데도 끝까지 김성태 선수 네. 칩니다. 이야. 실력만큼이나 매너도 굉장히 멋지네요. 좋은 선수예요. 네. 자, 1세트는 11-9로 김성태 선수가 자, 이겼네요. 네, 50%를 채웠습니다. 이제 네, 네. 세컨 경기에서 가겠습니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네. 네. 자, 광고 갈까요?
자, 저 좀 비춰주세요. 자, 이벤트.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했던 캐논볼 이벤트. 신형 새 라켓. 하이파이브에서 협찬해주신 라켓 이벤트. 자, 선수들 들어가서 2세트 시작하면 제가 요이 땅 외칠 거예요. 그때부터 스코어와 누가 이기는지. 만약에 뭐 김성태가 이긴다, 김성태 2대0, 뭐 15대7, 뭐 11대7,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직 하지 마세요. 자, 캐논볼 이벤트 나가겠습니다. 자, 네, 서동삼 씨 바닥 닦고 있습니다. 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네. 대회 준비하랴, 네. 방송 준비하랴, 경기 코트 닦으랴,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혼나랴. 네. 카메라에 잡히시니까 더 열심히 닦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5점까지만 제가 받을게요. 자, 2세트 5점까지만 여러분 받겠습니다. 아니요, 셋 진규님, 세트랑 그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자, 혼합복시 결승이 끝났나 봐요. 자, 누가 우승했나요? 아, 서민호하고 정지우 커플이 우승을 했다네요. 자, 시작했습니다. 2세트 치요이 땅. 마지막 경기니까 저희도 좀 자, 힘을 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김성태 선수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송일환 선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 드라이브 샷을 초반에 좀 보여주면서 네. 경기의 흐름과 리듬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경기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네, 남은 체력 다 써야 됩니다. 네. 이제 송일환 선수는 이제 물러날 데가 없고 네. 김성태 선수도 3세트 갔을 때 또 체력적인 또 부담이 있죠. 네. 네. 심리적 부담, 체력적인 부담 다 했습니다. 네, 자 3대 1 상황이라서 몇 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3대 2 상황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저희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자, 와, 아이고 송일환 선수 좀 지쳐 보이나요? 네, 좀처럼 안 하는 실수인데 사실 송일환 선수 정도면 실수 안 하는 그런 평범한 공이었는데. 자, 우와, 정말 깨끗한 발리 드롭이죠. 저 PSA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바로 만회를 하네요, 송일환 선수. 자, 4대4죠. 4대3입니다. 네. 아, 4대3인가요? 자, 마지막 5점 나면 제가 스톱합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아, 벽에 붙었어요. 와, 김성태 선수 그걸 또 봤네요. 엄청 빠릅니다. 저거 진짜 받기 힘든 공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홍기범님의 김성태 2대0까지 자, 여기까지만 받았습니다. 끝! 아, 공이 벽에 맞으면서 스핀이 먹어서 속도가 줄었어요. 송일환 선수 예상한 것보다 공이 안 튀어오르면서 네. 쳐내질 못했습니다. 아, 자, 사실은
세트를 가져야지 보는 저희가 또 재밌게 더 볼 수 있는데. 아, 저는 지금까지도 재밌었어요. 네. 아, 물론 그렇죠. 제가 뭐가 돼요? 자, 지금 무슨 상황? 아, 네, 공이 밖으로 나가서. 아, 네네. 네. 서동삼 씨가 공까지 주워다 주는. 아, 네, 네. 해야죠. 그런 봉사 정신을 네, 네.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벤트는 마감됐습니다. 자. 아, 조금 약했는데요. 이야. 뭐 김성태 선수의 실수로 송일환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네네. 송일환 선수 조금 예, 볼이 짧아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8대 5 상황으로 조금 더 김성태 선수가 우승에 가까워지네요. 네. 송일환 선수 조금 힘들어 보여요. 지금. 네. 안 하던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결승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받았는데요. 네, 침착하게. 네. 와. 김성태 선수. 우와. 마지막이다 하고 날렸어요. 와, 근데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야, 지금 관중 속에서 박수가 막 터졌어요. 아, 정말 멋진 샷이었습니다. 네네네. 자, 8대 6. 자. 와, 다 봤습니다. 진짜 공이 죽지 않는 이상은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와! 아. 와! 다시 송일환 선수 한 점 따라 붙었어요. 조금만 길게 남았으면 김성태 선수 받았어요. 네? 송일환 선수 샷이 너무 길이가 좋아서 그랬지. 사람들이 야, 두 사람 다 인간적이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쫓아가는 건 공보다 더 빨리 쫓아갔어요. 보세요. 공보다 더 빨리 야. 쫓아갔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김성태 선수 야, 체력이. 현재 우리 194명 시청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95명. 이야, 우리 오늘 200 한번 넘어볼까요? 자, 우리 명쾌한 해설, 아이돌 해설, 우리 이병헌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 마스터즈. 자, 198명이 들어오셨고요. 자. 이거는 뭐 제 해설보다 김성태 선수나 송일환 선수가 보여주셔요. 와, 넘네요. 자, 드디어 200명 저희 넘었습니다. 현재 200명 넘어섰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네요. 자, 송일환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으차. 아, 찬스 왔는데요. 으차. 받아야죠. 아. 아~ 자, 먼저 이 매치볼에 김성태 선수가 먼저 한 발을 올려놓습니다. 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윤용 선수와 김성태 선수가 진기록이 나오겠는데요. 네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마지막 샷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선수. 야. 와. 받았어. 자. 아, 좋은 샷이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또. 아, 체력이 지금 송일환 선수 안 돼 보이는데. 아. 이 샷 들어왔으면 송일환 선수 못 받았어요. 예, 송일환 선수 못 받았습니다. 아, 팀보드를 때리네요. 챔피언 슈퍼에서. 자. 와, 지금 현장에서도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가. 자, 205명 들어오셨고요. 자. 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저희 100 넘어갑시다. 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자, 206명 들어오셨고요.
뭐냐? 볼이 터진 거 아닌가? 아, 아깝습니다. 송인환 선수 고등학교 터치는 잘했는데 아웃이 되네요. 아, 김성태 선수 축하드립니다.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네요, 김성태 선수. 야, 우리 작년에 우승자들이 이번에 또 우승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루라도 못할 텐데. 아, 정말 못했네요.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